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은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오늘날에 와서는 다 이것을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교란이 생긴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조현병과 조울증의 국한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현병의 경우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 두 가지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조울증,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는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나와줌으로써 우리는 의욕이 생기고 사고가, 생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생각과 생각이 서로 연결이 돼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등등. 그래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는 건 좋은 일이고 우리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약간 정상보다 조금 더 나와주면 우리가 의욕도 많고 막 기분도 쾌활하고 주의 집중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기능을 잘하는 거죠. 아주 살짝 조증 상태로 뜬 것 같은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역작용,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조금 약간 과도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활발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지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생각들을 자꾸 연결지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텔레비에서 보고 있는 뉴스가 마치 나하고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게 우리가 관계사고거든요. 길에 지나가는데 길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 예를 들어 기침을 한다, 또는 뭐 침을 뱉는다, 눈살을 찌푸린다,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한다, 이런 게 다 자기하고 관계가 돼서 자기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 우리가 요새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무튼 이런 가상의 세계들, 인터넷 세상에서도 뭐 어떤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누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거나 댓글을 보거나 할 때 그것이 마치 자기한테 보내는 무슨 신호인 것 같고 등 이렇게 이제 느낌을 나하고 관계가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런 단지 관계가 된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피해 의식을 느끼는 거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나를 해치려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저게 왜 그렇지? 무슨 의미일까? 계속 이제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한 이 불안한 마음인데 이 불안한 마음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조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봤던 기사도 그거하고 관계가 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본 내 친구의 어떤 글이나 사진도 그거하고 관계된 거야. 이렇게 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조직화를 시키다가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망상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생각이 지나치게 활발해지고 서로 연결을 시키다가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도 지나치게 많이 올라오죠. 옛날 어렸을 때 기억 같은 것도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요. 상처받았던 거라든지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면은 속으로 막 화가 수시로 화가 벌끈벌끈 나겠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 기분 나빴던 생각이 탁 기억이 떠오르면 막 화가 벌끈벌끈 나고 화가 나고 여러 가지 비참한 기분이 들고 이렇게 감정도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감정이 막 요동을 치고 하면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조현병 쪽에서는 흔히 감정을 차단하는 전략을 써요. 생각을 안 하기로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기억이 나면 금방 그냥 제껴버리고 딴 생각을 하려 하고 감정도 떠오르면 제껴버리고 전혀 그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감정을 차단하려고 이제 하게 되다가 보니까 기억도 차단하고 감정도 차단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수 조현병 환자들이 옛날 어렸을 때 일이 잘 기억이 안 난다 하거든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자기가 등등 그랬었는데 왕따 당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거예요. 그 시절의 사건들 물어보면 자세히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땠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느끼는 기본 감정이 하나가 불안, 미우고 불안하다. 또 하나가 화. 불안과 화 빼고 다른 감정을 거의 잘 못 느끼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초울증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어떠냐면 이런 안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떠오르면 초울증은 충동조절장애가 흔히 동반되거든요. 초울증에 문제가 된 건 충동조절장애고 조현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의 욕구예요. 조현병은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조현병은 집으로 자기 집으로 또 자기 방으로 갇히는 경향이 있고 안 움직일라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날라 하고 이렇게 피하는 회피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조현병의 경우에는 안전 욕구 때문에. 조울증의 경우에는 흔히 보면은 그런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가 일어나면 내가 충동 조절 장애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같이 또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왕왕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옛날에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10년 전에 기분 나빴던 사건이 떠오르면 충동적으로 갑자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전화상에서 대놓고 바로 막 욕을 막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우연히라도 어떤 자리에서 그런 옛날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을 만났다. 그럼 뭐 그냥 대판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무튼 이 화가 안에서 막 화가 벌컥벌컥 나고 막 하다가 보니까 길 가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막 뭐 화를 욕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저런 화가 난다든지 쪽팔리는 감정이라든지 또는 억울한 감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조증 기간에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충동적으로 그걸로 막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과시를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놈 아니다. 나 대단히 괜찮은 놈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떼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무리한 사업을 막 구상하고 그걸 하겠다고 막 온 돈을 동원하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이성에게 꽂혀가지고 죽으라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뭐 등등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조울증 같은 경우는 흔히 외로움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친밀감의 욕구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누군가와 자기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막 그런 사람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거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또 누군가가 잘해준다, 자기한테 잘해준다 하면 너무 쉽게 믿어서 조현병은 사람을 너무 안 믿어서 문제고 끊임없이 사람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너무 안 믿어서 문제고 조울증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문제.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확 믿어버리고 그거 뭐 돈 투자해라 하면 돈 투자하고 돈 그냥 달라 해도 그냥 줘요. 조울증은 상대방 사정이 딱하다 싶으면 그래서 조증 들어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어찌됐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것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절대로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원래는 좋은 물질인데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이 들어가서 이걸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다 뇌의 질환이라 하지만 그럼 이 멀쩡하던 뇌가 갑자기 멀쩡하던 뇌에서 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갑자기 많이 과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작용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뇌가 그냥 혼란에 빠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는 거예요. 우리 소화불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화불량이 왜 생기느냐. 음식이 안 들어가고 소화불량 생기는 건 없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소화를 못 해내면 이제 소화불량 때문에 이제 쩔쩔 매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고 쩔쩔 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나한테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길에 지나다니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있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극이 있죠. 내부 자극이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이죠.
과거 지나갔던 기억이 떠오르고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수없이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자극들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아 이게 중요한 자극이라는 걸 추려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반응을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자극에 또 다 대응을 못해요. 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내 안에 욕구라든지는 여러 가지거든요. 이 강의를 열심히 잘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푹 누워서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친구 만나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배고파서 뭘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다른 마음들은 누르고 강의를 듣기로 선택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다른 마음들이 잘 안 눌려지면 눌러야 되는데 그럼 강의 듣다가 말고 배고프면 아 뭐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쑥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친구 만나야 되겠다 하면 놀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졸립다 하면 집에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충동 조절이 안 되게 되면 한 가지 욕구가 딱 올라와서 이 욕구를 중심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대로 그냥 수시로 막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욕구, 감정 또 밖에서 들어오는 이 자극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장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여기 대응해야지 되느냐 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너무 낯설다. 내가 지금 처리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왔는데 평소에 먹는 것, 먹던 음식이 들어오고 적당한 양을 먹고 이러면 탈이 안 나는데 음식을 갑자기 너무 많이 먹었다, 과식을 했다, 또는 맵고 짠 음식을 먹었다, 또는 아주 낯선 음식을 먹었다. 이러면 탈이 나거든요. 그거하고 이치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할 때 왕왕 보면은 자기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많이 발병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겠다 할 때 또는 뭐 취직을 했다라고 할 때 또는 사는 지역이 원래 대구였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살게 됐다. 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부모와 떨어져서 살게 됐다. 환경 변화가 올 때 발병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로서 어떤 버거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버거운 일이라고 하는 건 다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뭐냐 하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뭔가 지금 불편한 상황 속에 속했다. 이럴 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겉보기에는 막 대학 입학 시험 떨어져서 발병하는 애들도 많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서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못 가고 다른 데를 진학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발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그게 대학인 것 같지만 서울대라고 하는 대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인간관계예요. 뭐냐면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자기의 어떤 우월감, 열등감 이런 문제고 부모와 관련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대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고 승인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못 느끼게 된 거죠. 좌절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입장으로 해서 1970년대 말에 나온 이야기가 소인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소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발병하기 쉬운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걸리기 쉬운 그런 어떤 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병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에 가서는 더 정교화가 돼요. 소인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취약성과 대처 능력으로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론이 바뀌는데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뇌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발병하기 쉬운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이야기가 취약성 이야기예요. 취약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 접했을 때 자, 자기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면 발병을 안 하겠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대처하듯이 자기도 대처해내는데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맞게 되면은
그때 탈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탈이 났을 때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그걸 적절히 잘 다루어낼 텐데, 그걸 잘 다루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 그때 발병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삼박자가 한꺼번에 맞아 들어갈 때 발병한다.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일단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마다 발병하는 부위가 다르죠. 위장병이 생기는 사람들 아주 많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궤양, 특히 반응이 오는 게 위에 너무 위산이 과다하게 자꾸 분비가 되기 때문에 위벽이 헐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이제 위궤양이죠. 그래서 위궤양도 대표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고, 천식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장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심장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심장병이 온다, 어떤 사람은 간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인체가 태어날 때 다 완벽하게 건강하게 완벽하게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한테서 약한 부위가 어디든지 한두 군데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약한 부위 쪽으로 병이 터져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뇌로 터져 나온다 하는 거예요. 뇌에. 이치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에서 위궤양이 생기듯이, 위산이 너무 많이 과다해서 위궤양이 생기듯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면역, 자가 면역 질환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꽃가루라든지 고양이 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들도 그렇고, 몸이 인체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가 건강한 자신의 세포를 공격해서 병, 오히려 막 인체 여기저기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때때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대응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위산 과다도 과도하게 대응하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처럼 그런 것이죠.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안전욕구가 강할 때,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안전욕구가 문제가 되는데, 늘 내가 지금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좋고 가족들하고 다 관계가 좋으면, 또 내가 가는 학교에서 애들하고 관계가 좋고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게 불안하지 않겠죠. 딱 믿음이 생겨서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학교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직장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할 텐데, 뭔가 인간관계가 서로 간에 좋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정해진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딴 사람이 잘못하면 나를 버릴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팽당할 것 같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싶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불안한 마음은 다 있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외부에서 진짜로 그런 사인이 올 때, 아, 이건 내가 잘못하면 직장을 지금 잘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진짜로 잘릴 수 있는 위기가 됐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응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엄마가 나를 몇 마디 나무랐다 라고 할 때 진짜로 엄마가 정말로 이건 뭐 무지무지하게 극 대노했구나,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구나, 그래서 이거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이럴 때 우리는 아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엄마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마디 툭 던졌는 거 가지고 지는, 야, 엄마가 잘못하면은 뇌를 진짜 안 좋게 생각해서, 아니 엄마가 나보고 그냥 집에서 나가라는 거 하지 않을까?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안 주고 완전히 그냥 냉정하게 나를 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돼서 엄마에 대해서 걱정한다. 친구들도 자기들끼리 뭐 별 의미 없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괜히 갖다 저 친구가 뇌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뭐 하는 거 아닐까?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긴장하고 계속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자기 딴은 계속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산 과다처럼 별거 아닌 일에 지나치게 많이
이게 이렇게 되는 과잉 반응을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안전 욕구가 침해가 되면 마찬가지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친밀감의 욕구인데 서로 사이가 정말 우리가 둘도 없는 친구여야 된다. 둘도 없는 어떤 관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거기 집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몰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과잉 행동으로 오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한 뇌를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자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지? 라고 했을 때 적절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대처 능력을 못 가지고 있으면 비합리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대처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현병 있는 애들은 집에 틀어박히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안 만나고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등등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고 집에 틀어박히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고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왕왕 자기가 일을 벌리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쪽으로 자 이제 조현병과 조울증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이 좀 달라요. 기본 출발은 비슷한데 조현병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고립되는 쪽으로 회피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조울증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전히 가서 딱 달라붙는 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겉보기로는 일을 많이 벌리고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게 문제가 된다 싶지만 조울증도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왜 일을 많이 벌리고 왜 돈을 많이 쓰느냐. 저 사람한테 환심을 살라고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일을 많이 벌려서 회사 규모를 갑자기 막 몇 배씩 키우느냐. 직원을 갑자기 왜 막 난데없이 필요도 없는 직원을 뭐 몇십 명씩 새로 막 고용을 하고 부서를 만들고 건물을 능력도 안 되면서 빚어들어가면서 엄청난 건물을 사고 하느냐.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수 보내주기를 바라서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일을 벌리는 것이죠. 이게 대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자기 딴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은 악순환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점점 자기는 대처한다는 게 점점 더 안 좋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니까 문제는 계속 꼬이기만 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찌됐건 오늘날에 와서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병이 왜 생기느냐 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뇌의 질환입니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해요.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이 병이 뇌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됩니다. 요 말만 하고 다음 이야기를 생략해버리니까 다들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아, 이 병은 뇌의 질환이니까 약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약만 꾸준히 먹다가 보면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게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 정신질환에는 약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아직 원인 치료해주는 약은 없어요. 정신질환에 쓰는 조현병도 조울증도 약은 전부 다 증상 억제제예요. 증상이 안 올라오게 눌러주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을 떼면 언제든지 증상은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결국은 장기 복용을 해야 되고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완전히 아무것도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약이 들어와서 눌러주니까 증상이 안 올라오는 거지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증상이 없어도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예방 차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약 안 먹으면 다시 올라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조현병의 경우에는 1년 내 재발률이 80%, 2년 내 재발률이 9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었을 때에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10명에 1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명에 1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 먹을 수 있겠느냐는 게 10명에 9명이 재발하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건 뇌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은 다른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다른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뇌의 질환인데, 그럼 이 뇌의 질환이라는 건 왜 오느냐? 뇌는 왜 탈이 나느냐? 뇌의 질환입니다로 우리가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되잖아요.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나느냐? 라고 하면 멀쩡하던 뇌가 탈이 나는 이유는 결국 한편으로는 취약성 때문에 그렇고, 한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고, 한편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대처도 취약성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약을 먹는 거죠. 약을 먹어줌으로써 이 취약한 뇌를 보강을 해주는 거죠. 약을 먹어줌으로써. 그 다음에 스트레스 부분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줘야지 되죠. 없애주거나 경감시키거나. 그런데 우리 조현병과 조울증의 스트레스가 사실은 한 방에 큰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한 방에 큰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지 않아요. 한 방에 큰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는 병은 가장 대표적인 게 PTSD라 해서 들어보셨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끔찍한 상황을 겪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뭐가 뭐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었다, 아니면 집안에 강도가 침입해서 막 눈앞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꼴을 봤다, 아니면 성폭행을, 그것도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아니면 막 목숨이 위협당하는 엄청난 교통사고를 겪었다, 자칫하면 죽을 뻔한 어떤 사건을 겪었다, 막 이럴 때 막 사람 막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되면은 그 단어만 들어도, 그 장소만 떠올려도, 그런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런 거죠. 요게 PTSD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계속 밤에 잘 때 악몽 꾸고 하는 요런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커다란, 정말 큰 스트레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 쪽으로는 커다란 한 방의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는 게 단기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 한 달 안에 정신병 증상이 나타났는데 약 안 먹고 내버려 놔도 한 달 안에 깔끔하게 끝나는 정신병도 있어요. 보통은 한 달까지 안 가요. 보통은 한 2, 3일 또는 일주일, 길어야 한 2주일 정도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딱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조현병 활성기 증상 처럼 보여요. 그런데 약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도 불과 며칠 지나면 깔끔하게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갔다가 그때 내가 너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엄청 놀란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갑자기, 자기는 전혀 예상 안 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흉흉한 상황에 빠졌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뭐 이상한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자기를 막 이상한 눈으로 막 째려본다. 뭐 이런 상황들. 잘못하면 직장에 내가 잘릴지도 모르겠다는 엄청난 두려움이 확 엄습했을 때.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애인. 그냥 그야말로 찰떡같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애인이 갑자기 이별 통보하고 그냥 가버렸다. 이럴 때. 아무튼 자기로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며칠 정도 사람이 넋이 나가가지고 완전히 막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단기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겉보기에 이제 조현병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고 나면은 그 다음 괜찮아요. 근데 단기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심리적 원인 때문에 발병하는 거니까 약 안 먹어도 되고 이후에 지나고 나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충격받은 이 마음을 해결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현병 같은 경우,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뭐가 스트레스냐라고 할 때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그냥 은근하게 안 좋은 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최소한 3, 4년 이상 내지는 제가 볼 때는 3, 4년도 없어요. 보통은 다 10년 이상 됐다. 벌써 애 발병하면 벌써 10년 이상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you